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만들어진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성급하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을 주는 그런 합의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여적제, 이적제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군사 합의를 해놓고 사실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한반도 상공에 비행기가 못 뜨게 하는데, 자, 이 공군력은 우리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북한은 비행기가 있더라도 아주 낡았고, 그 비행기마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은 이 군사 분계선과 군사 분계선이 한국으로는 보면은 서울은 40km 떨어져 있고, 평양은 1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으면은 평양은 멀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는 아주 수도권 서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비롯해서 GP나 또 철조망을 걷어버렸다. 자, 이게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갖다 바친 거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은 오늘 이 9.19 합의 5주년 관련해서 뭐 서울에서 행사를 갖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난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자기가 집권할 때는 정말 평화로웠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그게 경광부의 거짓말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자, 이 구신구신 하면서 북한에다가 그냥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에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맺어 놓으니까 자 이게 우리 국민 전체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자 그래서 다행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주 군사부 이 합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봐도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핵무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군사 합의를 하는 순간부터 계속 이 파기를 해왔던 게 북한인데 그걸 지금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굽신굽신하면서 자극하지 말아야지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그래서 지금 이 군사 합의를 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처단을 해라 처벌해라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한 애국단체 안보단체들이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4총국 동지회와 3.4총국 동지회 그리고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즉각 폐기하고 반역자를 처벌하라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2018년 9월 19일날 체결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합리적 조약이 아닌 남북 평화를 빙자한 항복 수준의 지시나 다름없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4일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자,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도출 이후에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해 접경 창린도 해안포 사격 그리고 2020년 5월 3일 고사총으로 3사단 GP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해 6월 16일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지은 겁니다. 노골적으로 득대감을 드러냈고 5년간 120차례나 넘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9.19 군사 합의 분야를 폐기하지 못한 안이한 실태를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즉각 이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단체는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 파탄과 국가 파탄의 전범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9.19 군사 합의는 이 비행 정찰 비행 제한, 전술 부대 정찰 드론 제약으로 인해서 방어 자산인 눈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접경지대의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금지하면서 적극 전투력을 발휘할 해안포와 전투함정의 포문을 잠그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전초 즉 GP도 일부 철수시켜서 전투력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안보 구금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적국과 합세해서 우리의 해양과 영토를 양보하고 무장을 해체해서
유사시에 저기 쉽게 대한민국을 침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 바로 9.19 남북합의다. 따라서 적각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한 명백한 이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소급해서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9.19 군사합의는 적에게 항복하기 위한 종북 주사파의 고도의 전략 책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당시 송영보 국방부 장관, 군 지도부는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지시였기 때문에 거부했어야 할 반국가적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망국적 군사 합의를 추진하고 지시했던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뇌부들은 자,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행위일지라도 명백한 이적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적죄와 이적죄를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는 위헌협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중요한 군사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항복과 다름없는 구체적인 무장해제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들이 마음대로 침투를 한 겁니다. 그 사례를 보면 삼척 간첩성 후방 침투 사건, 그리고 고선 해안 지역의 간첩선 표류, 그리고 거기 또 침투하다가 들키면은 북한은 기순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파괴된 군사시설 중에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서 긴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시설은 합의 이전 상태로 복구해서 대북 경계와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북한 정권 소멸 전에는 대상의 군비 축소를 논하지 말아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자,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를 한 것은 적과 도모해서 아군의 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한 외란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제거가 우선입니다. 자, 군은 이 김씨 조선 노예 체제, 말하자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노예 체제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닌 소멸의 대상임을 각성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영원한 소명을 기초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국채 보존과 대한민국 계속성 유지에 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간에 있는 러시아 간의 전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보 의식만큼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다급하게 안보가 무너질 때는 부모 형제도 서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자유체제 수호의 앞장서는 모든 국민의 안보 관련에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안보 동참을 촉구한다고 이 성명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군사합의, 지금 특히나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푸틴과 함께 군사시설, 또 ICBM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 협력을 하고 앞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 중국의 시진핑은 앞으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고, 자, 그럴 때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한다면 그러면 자, 이 미국이 전선 두 개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만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도발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 갈수록 안보가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도 독재자 시진핑이 들어섰고, 자, 푸틴은 오래전부터 독재를 해왔고, 또 이 김정은 독재체제, 이렇게 삼각축을 이루어가지고,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삼각 동맹을 하듯이,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가 동맹을 맺으면 바로 한반도는 그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군사 합의 같은 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자,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싹싹 빌듯이 구신구신 하듯이, 그래서 본인이 그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이 조건에 다 양보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불공정하고도 불평등한 조약, 자, 이건 반드시 없애버려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으로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정부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안보단체의 오늘 이 성명은 아주 적확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특히나 우리는 외부의 적들도 있지만 내부의 우리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 더 무서운 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는데, 근데 안에는 우리가 똑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으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 우리 이재명 사태를 보듯이. 자, 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식에 반하고 전통에 반하고 규범에 반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상황들.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가짜뉴스들이 횡행해가지고 이미 전쟁 이후에 대통령이 사라졌다, 뭐가 없어졌다, 뭐 이미 핵폭탄에 떨어졌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하루아침에 우리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9.19 남북군사합의 지금 당장 폐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